안녕하세요. 뮤의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대머리 블로그 댓글 질문 중에 흐흐 히읗히읗님이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절개모발이식으로 하면 당김으로 윗머리 탈모가 오거나 윗머리 밀도가 떨어지게 될 수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 이제 절개를 하면 이제 뒷머리 피부를 좀 떼어내고 꼬매게 되니까 이게 약간 이제 땡김이 처음에는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죠. 머리 쪽에서 장력을 다 나눠 갖기 때문에 좋아지고, 근데 여기서 피부를 꿰매서 당겼다고 이마가 이렇게 더 넓어질까봐 걱정하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가 되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이마 거상술이라고 있어요. 눈이 이렇게 처진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는 수술 있잖아요. 이마 쪽에서 거상해서 올리는 수술이 있는데, 이 수술을 하려면 저희가 막 뼈를 뚫고 고정하는 거를 넣고 막 당기고 꿰매고 해서 겨우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뒤에서 꿰매서 이게 올라가면 사실은 너무 좋아요. 모발 이식하면서 주름도 피는 수술이 되니까요.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이마 올라가지도 않고 목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선도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냐고, 여기 뒤에 이 회원한 밑에 쪽이 올라가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거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밀도가 떨어지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비절개는 사실 사이사이에서 뽑으니까 조금 밀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최근 논문에도 이제 비절개를 했을 때 조금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얘기가 나왔고요. 절개도 약간은 떨어져요. 현미경적으로 측정하면 피부를 떼어내고 뽑으니까 약간은 확장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약간의 흉터도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벌어지니까 조금은 벌어지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절개법은 그 비절개도 그리고 사실 많이 실시하는 거 아니면 육안으로 봤을 때 느껴지긴 어렵고요. 그래서 밀도 떨어지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절개 모발이식 시 이마가 올라가거나 목선이 올라가거나 밀도가 떨어지거나 하나요에 대한 건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 네, 답변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